가장 빠른 연예 뉴스 생방송 TVN의 생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지원입니다. 요즘 들어 유난히 부담스럽게 활기차신 분이에요. 배성재 아나운서께서. 첫 소식 준비해주시죠. 이게 무슨 짓이냐면요. 요즘 영화에 등장해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복고 댄스입니다. 최근 춤, 노래, 공연, 패션계까지 복고 열풍이 아주 뜨거운데요. 올가을에 선풍적으로 불고 있는 대중문화에 불고 있는 복고 열풍을 취재했습니다. 잠시 후에 보시죠. 70년대 당시 춤과 노래는 영화에서도 생생히 재현됐습니다. 전설의 락그룹 데블스를 그린 영화 고고 70. 그렇다면 왜 70년대 패션과 음악이 복고의 모델이 되는 걸까요? 그 70년대 상황 자체가 굉장히 억압된 상황이잖아요. 억압이 있다는 건 뭐냐면 억압에 대항해서 어떤 다른 욕구, 이걸 넘어서고자 하는 어떤 욕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야간 통행금지와 장발 단속이 있었고 자유가 억압됐던 시절. 오히려 그때 다양한 문화가 꽃피어졌다는 건데요. 당시 젊은이들의 억압된 욕구를 분출시킬 수 있는 곳이 노래였고 춤이었습니다. 영화 고고70에서 신민아 씨가 보여준 에너지 넘치는 고고 댄스. 이 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당시 안무 감독님을 찾아가 봤는데요. 자, 그 주인공은 저는 당연히 아니고요. 자, 바로 이분입니다. 고고70 같은 경우, 신민아 씨 같은 경우는 춤이라는 걸 아무도 모르는 국민들한테 본인이 기지촌에서 미군들한테 배워서 아름아름한 동작을 자기끼리 개발해가지고 우악스럽게 전파해서 고고는 말 그대로 춤을 잘 못 추는 사람들이 한 동작 가지고 미친 듯이 춤을 추게 되면 그게 고고다. 그대로 저도 한번 도전을 해봤습니다. 저소 댄스는 예, 이거 저자? 하나. 오, 잘 왔다. 잘하시네요. 네, 이게 바로 저소 댄스인데요. 예, 이게 고고입니다. 단순한 동작에 에너지가 넘치는 춤이 바로 70년대 고고 댄스입니다.